이것도 알. 아로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거는 여기까지가 금방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아노마시나? 이거 중국 사람들이 오면 사가는 거래요. 이거 완전히 드럼통 같은 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이거 세계 각국에서 여기 바이어들이 안 오는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너무 멋진 아주 풍경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렇게 물을 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같아요. 이꽃좀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선인장도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서부 영화에서나 나오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얘네도. 무슨 나무인지. 여기는 다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미국에서 수입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 선인장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스케일이, 여기는 완전히 스케일이 우리가 어디 가서 볼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이런 나무도 이것도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다육이라 합니다. 이 나무도 뭔지 이것도 참 멋있네요, 이거. 멋있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한 눈호강 하고 갑니다.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무슨 화초래요, 이것도. 아프리카 식물이래요. 세상에. 이게 살아있는 거래요. 이거 죽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위에 이렇게 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세상에. 희한하죠? 미국에서 오는 거라 밑에 물 저장하는 이런 나무들이 바오밥 나무 같이 그렇게 그러나 봐요. 이 스케일 좀 보세요, 이거. 아프리카 와 있는 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니까 여기서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꽃이 핀그 마이디에서마다 이렇게 자구가 나와요. 선인장 좀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감탄만 하다가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꽃이 저거는 완전히 뭐에다 비유하면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 가시 좀 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스케일이 진짜 남다릅니다. 뭐 하나도 조그만 게 없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아. 이거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그냥 길 옆에 같은데 그냥 막 있는 그런 건데 여기는 이렇게 이거를 수입해다가 이렇게 키워서 하시는 거예요. 이 화분이 그 옛날에 우리 떡 쪄먹던 커다란 시루 있죠. 시루 그만한 화분이에요. 지금 화분이 우리가 고사진에 고르면 커다란 화분 있죠? 아니 떡시루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무늬 좀 보세요. 무슨 뱀 무슨 그런 무늬 같아요. 오, 이거 좀 보세요. 가운데가 완전히 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키울 수 있을까. 저도 또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카메라에 다 잡히지도 않아. 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오, 세상에. 우주목 좀 보세요. 우주목이 완전히 군목나무예요. 세상에. 세상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리 이거 좀 보세요. 다 잡히지도 않아요. 완전히 밑둥이 고목나무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스케일이 완전히 나무 같아요. 이것도 무슨 선인장 종류 같은데. 세상에. 너무 커서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예쁘게 꽃도 폈습니다.
진짜 여기들은 한 번씩 와봐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 아, 너무 멋있어요.